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이번엔 연예인 중에서 누가 제일 땅부자인지 알아보려 해. 먼저 공동 10위는 장동건과 고소영 부부. 이태원과 청담동에 있는 건물들을 합치면 무려 437억 원. 공동 8위는 정우성과 이정재야. 둘이 공동 명의로 330억짜리 건물도 샀고 다른 집들도 합치면 45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 공동 6위는 465억 원어치 건물들을 갖고 있는 하정우. 착한 건물주의 표본인 서장훈도 마찬가지로 465억 원어치 부동산이 있어서 6위를 차지했어. 5위는 장근석인데 일본에서 얻은 엄청난 인기를 통해 550억 원어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4위는 바로 송승헌. 신사동에 건물을 두 개나 샀는데 두 배 이상 뛰었대. 총 69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 3위는 전재현이야. 340억 원짜리 건물을 현찰 박치기로 산 적도 있는데 부동산을 합치면 총 755억 원이지. 2위는 권상우. 옥상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결국 건물을 네 개나 샀어. 총 782억 원짜리래. 대망의 1위는 바로 비와 김태희 부부. 우리나라 톱스타 부부인 만큼 부동산을 814억 원어치나 갖고 있다네. 부러우면 지는